안녕하세요. 저는 명지대학교 방송국 아나운서 양진호입니다. 스스로 헷갈렸던 맞춤법과 그 맞춤법의 올바른 사용법을 알려드리는 맞춤법 나들이 첫 게스트로 함께하게 되었는데요. 오늘 제가 애요와 예요를 언제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려드리려고 해요. 저는 어른들과 카톡을 하거나 DJ 멘트를 쓸 때 이 두 표현이 헷갈렸는데 여러분은 애요와 예요 어떻게 구분하시는지 알고 계신가요? 일단 국어사전은 이 두 표현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보고 오겠습니다. 국어사전에서 소개한 애요와 예요 차이점 보고 오셨죠? 저는 이걸 처음에 보고 이해가 잘 안 됐었는데 더 쉽게 구분하는 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받침이 유무에 따라서 예요와 애요를 구분할 수 있는데요. 받침이 있는 단어는 애요, 받침이 없는 단어는 예요를 쓴답니다. 제가 동물로 더 쉽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받침이 있는 동물은 곰인데 그래서 우리가 곰이 애요라고 하죠. 그런데 받침이 없는 경우 사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자는 사자 예요라고 합니다. 참 쉽죠? 그런데 모든 맞춤법이 그렇듯 여기도 예외가 있습니다. 바로 장소와 사람의 이름을 말할 때인데요. 먼저 장소의 경우 받침의 유무와 상관없이 예요를 씁니다. 또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불국사와 석고람으로 유명한 지역은 경주 예요. 제가 아까 설명해드린 대로라면 맞는 문장 같은데 사실 이거는 상당히 잘못된 표현입니다. 경주는 장소이기 때문에 경주 예요가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사람 이름 같은 경우는 받침의 유무와 상관없이 예요를 씁니다. 예진이라는 이름을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예진이 에요. 자연스럽지 않나요? 예진이 에요. 근데 사실 이것도 틀린 표현입니다. 예진이 예요. 사람 이름에는 무조건 받침의 유무와 상관없이 예요를 쓴답니다. 아시겠죠? 오늘 이렇게 애요와 예요의 차이점을 구분해 봤는데요. 생각보다 간단히 구분할 수 있으면서도 헷갈리는 표현이었죠? 앞으로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이는 맞춤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그럼 맞춤법 나들이 1화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두 안녕!